정말 이것도 너무 조심스러운데 김민용 상수 감독의 지금 때문에 불륜이 지금 또 굉장히 화두고 만상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분도 애처가 애처가로 알려져 있고 언론을 통해서 집도 공개한 적이 있고 아내도 공개한 적이 있는 이 중년의 남자 스타인데요. 이 스타가 외국에 현지처가 있다. 아? 그것도 외국의 현지처예요?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아. 젊은 여성이라는 것만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5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라고 하고요. 거기 현지 주민이 그 이 배우와 아니 이 X군과 현지에 있는 현지인 여성이 네,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궁금해. 아마도 이 국내에 있는 와이프는 모르는 것 같다. 국내 TV에도 같이 많이 출연하고 되게 근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야. 어? 배우 아니죠? 뭐야 일부러 흘린 거야 배우라고? 배우 아닌데? 아니죠? 배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로 출장을 오랫동안 가 있으면 이렇게 약간 이런 위험한 행동을 일삼는다. 조심해야 되나 이런 의미죠. 네. 이제 동남아 네. 그쪽에 이제 출타가 잦은 남자 스타 뜨끔하겠죠 지금? 뜨끔하라고 얘기한 거.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남편이 동남아가 있거든. 안 들어오고 있어 지금. 진짜 선배님? 일이 많대. 근데 아예 안 들어오고 있어. 5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김영성 기자가 배우 아니죠? 아, 그렇게 은근히. 아, 그건 아니에요. 말은 더듬어. 외국에 현지 처가 있다.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뜨끔하라고 얘기한 거. 뜨끔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배우 아니죠? 아 그럼 지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남편에게 경고를 던진 겁니까? 동남아에도 눈이 있다는 걸 남편에게 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아니, 인중에 또 땀난다 여름이면 땀난다 전염병처럼 인중에 아무튼 저 그 저 네. X군은 아무튼 좀 예, 정신을 네. 차리시길 바랍니다 해야죠 네.